안 하기는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오뚜기에서 나온 면사랑 무쇠 소세 볶은 간짜장 소스 제품 되겠는데요. 개인적으로 거의 중국집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간짜장이라고 보다는 일반 짜장 같은 느낌. 아무래도 간짜장은 좀 건더기 좀 풍부하고 그러는데, 일단 조리해서 제가 먹을 게 아니고요. 우리 형사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답니다. 스파게티 저 뭐야? 짜파게티가 먹고 싶대는데 이것도 맛있대니까. 스파게티는 내가 엄마가 만든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그때 먹었더니 토해서 나는 이제. 삼촌이 만든 거 맛있잖아. 자, 엄마를 엄마 뒷담화를 까는 우리 연서. 자, 하여튼 자 한번 해서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생면 면발에다가 요거는 뭐 저기 따로 데워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면 끓인 다음에 걷다가 다시 그 국물에다가 정도 데쳐서 드셔도. 야야야야야, 흘렀다. 자, 간짜장이긴 한데 건더기는 좀 덜하긴 하고요. 자, 연서가 비벼서 먹어봐봐. 면서 씨, 비벼서 먹어봐. 이거 중국집 짜장면이랑 비슷해. 영세, 그거 보이죠? 입에다 하나 넣고 하는 거. 어? 영세 어렸을 때 하던 거. 자, 왼쪽으로 비비고 오른쪽으로 비비고. 자, 맛이 좀 이상해. 왜? 먹어봐. 뭐가 이상해? 원래 중국 맛에서 먹는 맛이 아닌데. 중국집에서 먹는 맛이지. 중국집 짜장면. 아니야, 그 맛이야. 네가 먹는 연사하고 중국집 가본 지는 오래됐는데. 아무래도 좀 애들이 좀 그 쫄깃한 면을 좋아하긴 하죠. 연세, 네. 하나 넣고 빨기. 맛있게 잘 드셔. 어때? 별로야? 응. 그래. 한두 젓가락만 더 먹어. 나는 한 번 먹을게. 연서 취향이 또 안 맞으시잖아. 사람 따라 다른 거니까. 자, 하여튼 뭐 그런 점 감안하셔서. 자, 하여튼 뭐 왜 연서 이런 거 맛있다 맛있어 할 줄 알았는데. 자, 하여튼 뭐 그런 제품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, 이들은 짜파게티 먹는 날처럼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하는 거야? 왜 또 끊어?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왜? 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.